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자치행정 위원장 심흐을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정종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하기 힘들고 방법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도 일을 추진하고 해결하시느냐 고생이 많으신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1년이 넘도록 예체능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과 특히 음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지쳐있고 마음들이 너무 힘들어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고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에는 음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노력하여 실력을 갖춰 훌륭히 연주할 수 있는 동아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유학을 다녀온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 악기로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추어진 예능인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어디 가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소리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동영상 유튜브 등 비대면 방법을 찾아서 음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인들은 각기 전공이 다르므로 잘 선별하여 주마다 돌아가면서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갖춰가고 있을 때 백신 투여 이후 코로나가 종식될 때쯤 잘 습득한 모습으로 주말마다 이천에는 음악이 있는 도시로 먹거리와 잘 조화 이루어 이천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음악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주고 다시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문예관광과 관계공무원 담당자 시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악기를 다루는 것은 건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활력을 줄 수 있고 정신건강에 많이 도움을 주는 것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하고 생활하는 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주활동으로 잘 가진 모습으로 이천에는 주말 중 하루는 음악이 있는 도시로 성장시켜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제안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